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테크, 비즈니스,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 생활하다가 한 번쯤 문득,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든적 없으세요? 매일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아주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면 매일매일 출근길에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어쩌겠습니까? 그냥 회사로 가는 수밖에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도 그냥 까먹게 되죠. 다음날 출근길에 다시 또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인생은 회전 목마죠.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바로 까미가 말한 부조리와 마주친 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를 극복하는, 견디는 그런 방법도 알고 계신 거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방인이나 패스트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의 철학 에세이입니다. 시지프의 신화예요. 이런 책을 정리할 때요, 시안 책방을 운영하는 보람이 좀 느껴지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읽어서는 눈에 쏙 들어오는 책은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 번 읽어도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는 것을 보시고 읽거나 아니면 반대로 읽으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것 같다고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핵심이라서 개개인의 독서력에 따라서 이보다 많은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혼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치프의 신화는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조리의 출원, 부조리한 인간, 부조리한 창조, 그리고 시치프 신화. 이렇게 4장인데요. 그걸 보시면서, 야, 요것만 읽으면 되겠구나. 나머지 그냥 다른 게 붙어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책 전체가 다 시지프의 신화예요. 이 설명들이 다 모이는 게 시지프의 신화란 우화로 모이는 거죠. 여기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표제가 시지프의 신화가 된 것이지,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사실 어려운 내용은요, 제일 앞에 장인 부조리의 추론에 다 있습니다. 다른 장들은요, 이 부조리의 추론에서 설명한 것에 대한 예시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리의 추론장이 거의 책의 반 정도 됩니다.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부조리가 이르는 결론, 그리고 인간이 그 부조리한 상황을 살아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푸는 장이에요. 원래 부조리는요, 반합리의 상태입니다. 철학사조로서 반합리주의는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을 거부하고요, 반합리니까요.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까미는 자신의 부조리는 이런 거창한 철학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일종의 상태이며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층적이면 모순적입니다.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세계를 살아가는 나는요, 일관성을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꾼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부조리한 거예요.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것은요, 바로 나의 인식과 세상의 실제 존재 형태에 차이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인식, 존재,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조리.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 가운데 상태에. 이 부조리한 상태를 없애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존재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자살인 거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인 나의 인식을 없애는 방법을 더 많이 쓰게 되죠. 모든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인식을요, 종교나 신을 끌어다가 신의 뜻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까미가 말하는 철학적 자살입니다. 뭔가 절망적인 상황 같죠? 이렇게 하면 자살. 저렇게 하면 철학적 자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까미가 제시하는 해법은요, 이런 걸 극단적으로 선택하라가 아니라 이 삼위일체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3단계로 도출되게 돼요. 반항, 자유, 열정이거든요. 반항은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부조리한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요,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 반항과는 달라요. 왜 이게 뭐야? 이런 반항이 아니라 그래, 인생은 부조리한 거야. 어쩔 수 없어. 라고 인정하는 게 반항인 거죠. 그 다음 자유는요. 그러다 보니까 열린 미래, 최대한의 자유 같은 그런 환상을 아예 가지지 않음으로써요.
쓸데없는 희망이나 위안 같은 것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자유는 희망이나 위안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여기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정은요. 미래나 이런 것이 아닌 거죠.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뭐가 남겠어요? 현재가 남는 겁니다.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최대한 잘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항, 자유, 열정의 3단계가 까미가 제시하는 해법인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열심히 한다고 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지.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에휴, 어차피 이 상황에서 희망은 없구만. 이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나대로 무한한 이 반복을 나름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겠군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인데요. 이런 사례 분석으로 2장에서는요, 매일매일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돈 후안이라든가 아니면 매번 다른 배역을 연기하는 연극 배우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부조리의 정수로요. 창작자들, 작가들의 예를 들어서 분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장 시지프의 신화는 부조리를 극복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바위산으로 돌을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시지프. 힘들게 굴러올린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면 또 굴러 올려야 하는 그런 무의미한 반복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시지프는 나름 행복합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을 인식하고요. 이번에는 돌이 굴러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오늘도 돌을 굴러올린다라는 그 하루하루의 행동이나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바로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시지프의 신화 마지막 구절이요. 산 꼭대기를 향한 투쟁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행복한 시지프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거든요. 행복감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요, 이 말이 맞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출근길 예를 들었듯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 결코 끝나지 않고 큰 성취도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생업이란 이름으로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출근 지하철에서요, 직장인을 붙잡고 지금 왜 회사를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난 이래서요 라고 명확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마 그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을 겁니다. 늘 하던 것이니까요. 이것은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과 굉장히 유사하죠. 84일째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도 오늘도 바다에 나가는 노인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고기가 잡히겠지라는 희망을 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신은 어부고 늘 하던 일이니까 늘 그냥 바다에 나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자칫 허무하고 무기력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 까미는 바로 그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부조리한 상황은 피할 수 없으니까 출근길을, 그리고 회사에 가서 하는 그 하루의 일을 열정을 다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치 곰돌이 푸가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이 찾는다면 행복해진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알베르 까미의 철학 에세이 시지프의 신화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요, 합리성의 3일차입니다. 합리적인 것은 모순이 없으니까 그냥 이세 가지를 자연스럽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